내가 산 제품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제대로 된 유통 과정을 거친 건지 소비자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송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납성분이 기준치를 최고 58배나 넘게 검출됐습니다. 불량 형광등 제품 35개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습니다. 끊이지 않는 불량 유해 상품. 발견되는 대로 무상교환이나 환불, 즉 리콜 명령이 내려지지만 정작 그 사실을 많은 소비자가 모릅니다. 리콜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기사를 우연찮게 봤거든요. 만약에 그렇게 못 봤으면 지금 현재까지도 뭐 리콜 대상이었는지 모르고 그냥 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. 내가 산 제품의 불량과 리콜 여부를 알고 싶다.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행복드림이 도움이 됩니다. 앱 디자인은 좀 딱딱합니다만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상품 조회를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요. 상품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리콜 이력까지 나옵니다. 이 제품은 납이 과다 검출됐었군요. 소고기나 돼지고기도요. 이력 번호를 입력하면 어디서 사육이 됐고 도축이 됐는지 또 예방접종을 했는지도 알려줍니다. 정말 유용한 기능은요. 내가 산 물건에 바코드를 찍어서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두면 리콜 발생 시 자동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. 그리고 상품 관련 피해도 이 앱에서 바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합니다. 행복드림 모바일 앱에는 26개 피해 기관의 접수 창구가 모여 있어서 한 곳에서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행복드림 앱은 지금은 식품과 공산품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엔 화장품과 의약품, 자동차 등의 정보도 포함하게 됩니다. SBS 송욱입니다.